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인기도 너무 많고 이 차량은 수출도 많이 나가는 그런 차량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N 차량이고 2016년식 56,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? 색상은 고급스러운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엠블럼부터 그릴 관리 상태 네 너무 좋습니다. 연식 대비 너무 알맞은 키로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이렇게 다크그레이 색상인데 조금 진한 다크그레이 색상이라서 뭔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,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,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네,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외관에 봤을 때 막 이렇게 뭔가 있는데 이거는 지워질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했을 때 좀 지워지니까 나중에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네, 외관상 완전히 퍼펙트하고 이 차량 되게 느낌 있게 네,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타이어 힐은 네, 이쪽에 보시면 장기스가 이렇게 네,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% 이상 남아있고 15인치 타이어와 뒤쪽 힐은 다행이네요. 다행히 완벽하게 네,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 내려오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. 후면부 공간 보시면 6:4 폴딩 이렇게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네,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네. 요새는 이런 차에서도 차박을 막 즐긴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?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. 그리고 여기 손잡이로 이렇게 쭉 내려서 이쪽에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연식 대비 네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이렇게 측면부는 쭉 괜찮고 요쪽에 네, 요쪽에는 조금 매니큐 칠한 자국이 여기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뒷열 공간 슉 네, 바닥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투톤 컬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뭔가가 네, 이렇게 위에까지 투톤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. 뭔가 촌스럽지만 네, 되게 느낌 있게 보인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.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는 이렇게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.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너무 완벽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56,223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네 그냥 라디오만 이렇게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만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네 이쪽에 라디오
음향소리 되게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, 에어컨도 여기 온도 조절 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고, 풍량 진짜 오늘 날씨 너무 덥거든요. 완전히 이렇게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싶지만 고객님들 위해서 조금 양보하겠습니다. 네,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, 무선 충전기, 휴대폰 무선 충전기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열선, 여기 통풍 시트, 여기 핸들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, 그리고 여기 콘솔박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져 있고, 스티어링 휠 보시면 네, 연식 대비 완전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네, 크루즈 컨트롤,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, 여기 모드 버튼,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알맞은 키로수를 딱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외관이나 내외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쪽 공간은 다 받고,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. 네,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, 엔진 네,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네, 쭉 찍어주시면 지금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죠. 네, 조용하고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, 갖고 와서도 엔진 세척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. 마지막 성능 기록 뿌옇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도 연식 대비 키로수 딱 알맞고요. 지금 가격적인 부분 엄청나게 내려갔어요.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